근데 목소리는 마이크 타고 들어가면 좀 좋아야 될 텐데. 생각보다 이상하지 않아야 될 텐데. 뭐 이상하고. 고민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고민상담 전문캐스터 이재영입니다. 별에서 온 고민이 편안하고 유쾌한 웃음으로 여러분을 치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손님이 전화주셨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우리카드 프로배구단 리베로 이상욱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2018년도에는 리그를 잘했는데 2019년도에는 리시브를 잘하고 싶어요. 리베로와 고민상담소의 느낌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스파이크 훅 들어오고 서브 훅 들어오고 고민이 훅 들어오거든요. 네. 이런 거 막 잘 받아내야 돼요. 조심스럽게. 별에서 온 고민 장충 분점을 하나 제가 차려드리는 건 어떤지. 이게 뭐예요? 별에서 온 고민은 네. 어떤 유머와 재치, 센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욱 선수의 어떤 배구의 능력이라면 유머, 재치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약간 감기 기운으로 최웅 씨를 말할 때 이상욱 선수가 고민을 해결해주는 전문 상담사가 되면 어떨까? 아, 네, 좋습니다. 별에서 온 고민, 여기는 장충체육관입니다. 아, 좋습니다. 또 다른 고민 어떤 거 있으세요? 2019년도에는 국가대표에 뽑히는 게 고민입니다. 저는 이미 이상욱 선수가 충분하다고 봐요. 네? 1년차 때는 노란색 유니폼을 입으셨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느덧 흰색으로. 병아리라고 자꾸 그랬어요. 그렇죠. 병아리는 이제 미완의 덱인데 아주 하얀 토종닭으로 바뀌었다. 이게 좀 있으면 새처럼 날아서 대한민국의 리베로의 상징 되지 않을까. 좋은 말인데요. 그렇죠. 병아리에서 닭으로 성장하고 닭에서 새가 되어서 국가대표로 훨훨 나는 이상욱 선수 해주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체육관에서 만나요. 네. 자, 다음 고민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카드 배구단 김시현입니다. 강렬한 눈썹, 멋진 몸매. 뭐라고? 야, 김시현 선수 목소리도 정말 좋은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 아들만 둘이잖아요. 네. 딸에 대한 욕심을 아직도 못 버리겠더라고요. 무창이 엄마에게 공약을 한번 하는 거예요. 아이가 셋하면, 셋이면 약간 트리플 크라운 느낌 아닙니까? 뭐 블로킹 3개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서브 에이스도 3개 할 수 있는데 딸 셋째를 위해서 백어택을 한번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셋째 나르다가 팀에서 잘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공약을 걸어도 네. 현실성이 있는 공약을 걸어야 되는데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공약을 일단 낳고 보죠. 한번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1화에서 이주아 선수가 팔이 짧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김지훈 선수가 우리 주간배구의 열혈 시청자군요. 예, 예. 그 키에 비해 되게 팔이 짧아가지고 아하, 성장판 아직 안 다쳤으니까 한 195까지 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키에 비해서 팔이 굉장히 많이 짧거든요. 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볼 때는 그 무창이나 민창이를 안아주는 것만으로는 팔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셋째까지 나와서 육아를 도와준다면 팔이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아우, 굉장히 큰 그림이시네요. 고민을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네, 저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는데 저로서는 만족스러워요, 굉장히. 예?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지훈 선수 주간 배구가 응원하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뵐게요. 배구의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별에서 온 고민은 계속됩니다. 고민 고민하지 마.